제자를 양육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열두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열두 제자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쓸쓸한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말하죠. 그도 제자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제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외경에는 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월포원 극장이 아주 기가 막힌 연기를 해서 아, 이분들 그날 현장에 있었나? 그만큼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숨어 있었는가? 요한복음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 보면은 두려워 무수했던 사람치고 빌라도에 나가서 시신을 요구할 때는 마가복음은 그래요. 당돌하게, 당돌하게. 대단히 당돌하고 또 대담하게 나가서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앞서 잠깐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제자라기보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 죽으신 순간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공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자기들 스스로를 드러낼 때는 잃어버릴 게 너무도 많은 부자가 몸조심한다고 우선 공의원이라는 거가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뭐 국회의원,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산헤드린 회원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고 그러지만 다른 기록에 온 니고데모도 대단히 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 재물, 지위 잃어버릴 게 너무도 많아서 이들은 주저주저하고 그래서 저는 이들이 그때까지 머뭇거린 것은 역시 확신하지 못하기 까닭이었다.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특별한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들은 차마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극했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뭔가 봤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봤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들의 결심을 후회하지 않고 그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가서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좋아. 왜? 참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요. 자기들이 소망하던 참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비춤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후회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나가서 결국은 추상 같은 권력을 가져 있는 빌라도라든지 또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지도자 앞에 나가서 담다히 자기들이 그 예수의 제자인 것을 그런 신분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글쎄요,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전승이나 외경 같은데 보면은 이들이 정말로 그 후에 어느 면에서 좀 뺏긴 것을 많이 뺏겼다. 어느 기록에 보면 외경입니다만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40년형을 언도받았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결국은 순교를 했다. 그런 전승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믿을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들이 망설은 이유도 뭐 인간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여기서 십자가 둘을 좀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 보통 이제 우리 목십자가 씁니다만은 십자가를 약간 구체적으로 형상한 것 가운데는 이렇게 한 십자가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천주교나 뭐 성경은 이제 이런 십자가에서 매달린 십자가. 저는 매달림 십자가는 약간 현재적이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상당히 미래적이고 소망적이지 않느냐. 두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 부활의 소망보다 더 나아가서 성공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점을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의 그 고난에도 동참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아내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즉 네. 오늘 있는 자에게 내일이 있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른 지자들은 어떤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른쪽입니까 왼쪽 흐렸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구주성, 메시아성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일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고 어쩌면은 밝은 향기 나는 곳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 가서라도 그걸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오늘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즉 문제를 참고 문제를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그 동산지기 인구를 아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시신을 가져갔거든 썩어서 냄새나 시신입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만나서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어지는 모습 냄새나는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책임질 수 있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맡아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아리마대 요셉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없는지 전설 같은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외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임종승 목사님 조금만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보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전설이나 외경의 기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건 외경이니까 전설이니까 한쪽으로 제껴놓기보다는 왜 이런 전설과 유경이 많이 생겼을까? 저는 그 신앙이 바람직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경우에 소문이 더 많이 나잖아요. 만들어진 얘기도 많고요. 짧게 나와 있는 게 기록을 본 게 있는데 니고데모는 결국은 순교를 했다 하는 기록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그 니고데모 복음에 나오는 걸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 지내기 까닭에 그날 밤에 같이 갇혀요. 갇혔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니고데모에게 창도 없는 방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창도 없는 무덤을 예수님께 내드리고 자기도 그런 무덤 같은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아침에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와서 저를 끌고 나가는 장면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만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유대 지도자 앞에서 간증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네 기둥이 들리우고 막 광선이 비치고 어쩌면은 지진이 나고 번개가 쳤다고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손을 잡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을 잡고 요셉의 집까지 가요. 요셉의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아리마대라는 데가 예루살렘 북쪽에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그 방에다 자기 방에다 인도해 주면서 너 40일 동안 밖에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걸로 나오기도 하고 또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그 YMC에서 발행한 겟세마네 너머라는 또 책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4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새들이 먹을 것을 묻어줬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니고데모 복음 같은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쪽에 듣고 한쪽 귀를 흘려도 되는데 역시 신앙의 본을 보여서 나로부터도 그런 소문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